일사특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입니다. 민생 내팽개치고 민폐 단식하겠다는 황교안,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빛 당식 등 이것만 경험한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필사특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분수대에서 단식을 시작한 직후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의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국민 여러분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에 의해 아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